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언제나 최악의 상황도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만 한다. 만일 이번에 일본을 덮치는 난카이 지진이 도카이 지역과 도난카이 지역의 지진까지 모두 세 군데가 합쳐지는 대규모 지진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일본을 전 세계로부터 봉쇄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펼칠 수도 있다. 일본의 대규모 지진 예고 소식에 한국은 물론 주변국들과 일본의 해류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미국까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난카이 지진의 규모는 어마어마한데요. 물 건너인 우리 한국에도 피해가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는 데에 이어 그 거대한 지진을 직접 마주하게 될 일본은 삽시간에 말 그대로 초토화된다고 해도 과장이 아닌 수준입니다. 관서 지방과 일본 남쪽은 모든 곳이 붕괴될 것이고 아무리 대비하고 방비한다고 한들 한계가 있으니 나라 전체가 순식간에 후진국 수준으로 퇴보해도 이상하지 않을 위력이라고 분석됐는데요. 지진이 다가올 것을 알아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자 일본 곳곳에서 기괴한 현상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해외 커뮤니티로 퍼진 이 일본 길거리 CCTV 영상들 그리고 이에 대한 해외 반응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째서 일본 봉쇄 계획까지 나오는가 하냐면 해당 지진으로 인해 일본의 원전이 또 터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전문가들이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 측은 이 미친 듯한 규모의 난카이 지진을 2021년부터 예고한 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계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준비해봤자 소용없는 규모의 재해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1년 일본 문부과학성 산하의 지진조사위원회는 규모 9를 능가하는 지진이 30년 내 난카이 트로프에서 발생할 확률을 70에서 80%로 예측해왔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40년 내 발생할 확률을 기존의 80에서 90%에서 9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일본 전역을 긴장상태로 만들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2023년까지 지진이 발생하지 않고 지나갔지만 다행이라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지진 발생 원리를 보면 저렇게 판이 계속 내려가면서 에너지가 응축되다가 한 번에 팡 터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더욱 큰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해당 원리를 따져서 생각해봤을 때 난카이 대지진은 이미 진작에 터졌어야 했던 지진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난카이 대지진은 100년 주기로 발생하는 지진이지만 무려 150년이나 지났는데도 발생하지 않아 50년 동안 더 축적된 에너지가 분출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때문에 거의 100% 확률로 역대급 지진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일본은 물론 전 세계가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일본엔 수많은 원전이 있고 이미 후쿠시마에서 원전이 폭발해 오염수를 방류한 전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무수한 수의 사상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일본 지진조사위원회는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 발생 시 최악의 경우 사망자만 32만 명에 달할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최대 34m에 달하는 쓰나미가 몰려와 소실되는 건물이 240만 채, 이재민은 9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산되는 경제적 피해액은 일본 국가 예산의 두 배가 넘는 220조 3천억 엔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피해액의 11배가 넘습니다. 어째서 미국 전문가들이 이번 대지진으로 일본은 그동안 이뤄왔던 모든 업적을 잃고 후진국 수준으로 퇴보할지도 모른다 라고 예측한 것인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통계 수치였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전문가는 이미 지진 발생 시기를 훨씬 넘어버렸다. 그만큼 발생 확률은 더 올라가고 발생 크기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 최악의 경우 난카이 해구 지역 전체가 다 부서지면서 규모 9 이상에 이르는 지진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 해당 피해는 일본뿐만이 아니다. 역대 전례 없는 규모의 지진에 한국까지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해당 지진으로 인해 일본의 원전이 또다시 폭파될 경우 우리 국제사회는 원전 피해 복구가 끝나는 때까지 일본을 봉쇄시켜야 할 수도 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내에서는 기괴한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난카이 대지진의 전모를 알리며 벌써 3일 연속 수상한 지진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8월 10일 오호츠크의 남부에서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하는가 하면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시, 가나가와현 후지사와시,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의 3일 연속으로 각각 6.8, 5.3, 6.9에 해당하는 지진들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해외 지질학자 및 지진 전문가들은 지진은 본진이 오기 전에 전진이 올 수 있다. 그런데 벌써 이 정도 규모의 지진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도대체 얼마만큼의 지진이 발생할지 무서울 정도다. 1960년 칠레 대지진 당시 전진이 7.9였는데 딱 하루 뒤 본진은 무려 9.5로 2,000명 가까이 되는 사상자 수를 낳았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는 전진이 7.3으로 이틀 뒤 9.0의 본진이 일어났고 사상자 수는 무려 1만 6,000명 가량이었다. 2016년 구마모토 지진 때는 전진이 6.5, 이틀 뒤 7.3으로 나타났는데 이때는 사상자 수가 50명에 그치며 불행 중 다행으로 끝났다.
그런데 이번 난카이 지진 때는 무려 전진이 3일 연속으로 일어나고 있다. 제발 별일 없이 무사히 끝나기를 빌지만 그리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일본은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지난 동일본 대지진 때보다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해당 소식은 일본 공영방송으로도 실시간으로 보도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일본 국민들에게 너무 많은 공포심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냐라고는 하지만 그만큼 국가대재앙이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전 지역에 긴급지진 재난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때 전 세계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들 중 하나는 바로 일본의 원전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이번 대지진에 또 터지거나 폭발하기라도 한다면 전 세계적인 재앙으로 둔갑하는 건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에는 현재 지진뿐만이 아니라 태풍 피해까지도 발생할 것이라는 재난 방송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5호 태풍 마리아가 일본 혼슈 북부를 강타한 가운데 6호 태풍 손띤, 7호 태풍 안필에 이어 8호 태풍 우쿵이 또다시 북상하면서 계속 두드려 맞고 있는 일본입니다. 짧은 기간에 4개의 태풍이 잇따라 일본을 향하면서 피로도 또한 가중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기상청은 이번 태풍도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태풍이 한반도 주변 기압계에 영향을 주면서 동풍이 강화되면 더위가 더 심해지고 오래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태풍으로 인한 주변 기압계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고 전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조금 더 더워지고 끝날 듯 싶은데요. 그러나 일본은 무려 4개의 태풍이 잇따라 일본을 향하고 대지진 우려까지 커지자 일본 내에서는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 역시 일본 방송을 통해 보도되고 있자 몇몇 이성을 잃은 일본인들이 아직 지진으로 피해가 생긴 것도 아니거니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거의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는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본 길거리 CCTV에는 기괴한 장면들이 찍히고 있는데요. 대피소에 모인 일본인들은 국가적 재앙인 지진이나 태풍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범죄까지 대비해야만 했습니다. 절도와 폭행은 물론 성범죄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고 있는 일본 상황. 뿐만 아니라 일본만 죽을 수 없다고 원전을 공격하려는 일본인 무리들도 계속해서 생겨나자 일본은 재난 피해 대비뿐만 아니라 원전을 지키며 두 배의 인력을 소모해야만 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들은 해외 네티즌들은 평소 일본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부셔진 듯 싶은데요. 긴급 비상사태에 드러난 몇몇 일본인들의 본성에 해당 소식을 실시간으로 듣던 전 세계 네티즌들은 충격적이다. 내가 알던 일본 이미지와는 너무 다르다. 어떻게 혼자 죽기 싫다고 원전을 부수려고 할 수가 있지? 어떻게든 원전을 지키려고 해도 모자랄 판인데 부시고 다 같이 죽자고 하고 있다니? 이게 평소 한국인들이 말한 일본의 이중인격적 모습인가? 한국인들이 말하던 게 맞았다. 아무리 이성을 잃었어도 저렇게까지 악하게 행동하지는 않는다. 만일 우리 미국에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다들 국가의 도움을 받고 어떻게든 살아날 생각을 하지 다 같이 죽자고 원전을 파괴할 생각은 안 할 것이다. 오히려 다들 원전이 터지지 않게 조심한다거나 그 주변에서 멀리 떨어져 있겠지 저렇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역시 가미카제의 나라인가. 지진이 저렇게 많이 나는데 도대체 저 좁은 나라의 땅끝에 왜 원전을 수두룩 빡빡이 지어놓은 것이냐. 착한 일본인들에게는 별일 없기를 바라고 지금처럼 악한 행동을 하는 일본인들은 지진과 태풍에 함께 쓸려나가길 빈다. 와 같은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지진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우리 한국도 조심해야 할 듯 싶은데요. 원전 사고가 일어나질 않기를 바라며 또 일본이 너무 큰 피해를 입지는 않길 바라며 지금까지 생생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